전 수빈이의 베이킹 시간. 바닐라 코코넛 사브레 쿠키랑요, 촉촉 초코칩 쿠키랑 딸기잼 쿠키를 만들어 볼 건데요. 버터를 잘 부드럽게. 버터는 이미 부드럽지 않아요? 무슨 설탕이죠? 흑설탕. 흑설탕. 오, 네. 어머니. 자, 빨리 해야 돼, 베이킹은. 여기에다가 덩어리 지지 말고 골고루. 코가 아니 돼야지. 베이킹 소다랑 베이킹 파우더. 자, 같이. 아니 이렇게 골고루. 그렇지. 이 버터를 자른다 이런 생각으로. 이거 실패다. 계란을 넣었어야 되는데 계란을 안 넣었어. 지금 넣으면 안 되죠. 아, 잠깐 엄마가 좀 패스할게. 여기에 이제 초코칩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어머니. 엄마가 긴장했나봐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지를 시켜야 되는데. 네.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좀 예열을. 네, 예열을 해주세요. 180도로 10분만 해주세요. 엄마는 보통 한 25g 정도 이거를 하거든? 어, 됐어. 이렇게 해서 둥글게 태양식처럼. 아까 베이킹 파우더하고 베이킹 소다를 넣었기 때문에. 네. 위로도 올라가고 옆으로 커져지니까. 이거를 살짝씩 한번 이렇게 지그시 눌러줘. 이렇게 살짝 토핑을 조금씩 이렇게 꾹꾹 눌러줘야 돼. 이렇게 뜨거워. 살 닿지 않게 조심해야 돼. 그렇지. 170에 10분 정도만. 8분. 버터 빨리 넣으세요. 빨리 넣을게요. 예. 아까처럼. 네. 슈가 파우더하고 버터하고 잘 융화되게. 이 버터는 기름 성분이잖아요. 계란을 넣으면 둘이 분리가 되니까 한꺼번에 넣으면 안 돼요. 나눠서 줘야 돼. 이제 섞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좀 섞였죠? 네. 그러면 또 넣으세요. 조금 더 넣어주고. 그래서 두 번이나 세 번 가루 같은 거 쏟을 때도 위에서 이렇게 쏟으면 날리니까. 네. 이렇게 가깝게 그런 센스를. 제가 센스가 좀 부족하다. 네, 맞아요. 아몬드 가루예요. 이거는 코코넛 가루예요. 한 번에 탁. 아까는 탁 하지 말라.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거기다 넣어서 이것도 냉장고에다 휴지할 거예요. 이거 다 엄마가 하는 거니까 아들이 엄마 체험한다 생각하고. 그럼 엄마도 나중에 저 체험하세요. 그건 아니고. 이런 모양,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서 냉장고에 1시간 정도 휴지를 시켜줄 거예요. 근데 그거 시간이 걸리니까 엄마가 미리 냉장고에 아까 넣어놨어요. 엄마는 바닐라 빈을 아까 계란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엄마 또 방송한다고 긴장해가지고 바닐라 빈을 못 넣었어. 이거는 샤브렌 진짜 원래 빨리 해야 돼. 모양을 김밥처럼 나오게. 크기는 좀 김밥보다는 얇게. 이 상태로 여기 끝으로 이렇게. 자, 나라.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해놨어. 냄비로 계속 꺼낸 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 버무려야 되는구나. 크기가 서로 너가 볼 때 고르게. 그렇지. 아까처럼 그대로 한 8분만 해줘. 잘랐다. 뜨겁지 않게 조심해. 네, 이제 마지막으로 딸기잼 쿠키. 자, 이것도 똑같이 엄마 넣어줄게. 섞어봐, 아까처럼. 이번엔 흰자네요? 이게 좀 더 바삭바삭하거든. 오, 노른자보다? 응. 노른자는 고소하고. 그 밀가루랑 아몬드 가루를 미리 혼합해놨어. 흔들어 보세요. 버터링 쿠키 알지? 되게 작게 해. 가마. 그렇지. 옳지. 조금 더. 옳지. 어우, 잘했어. 여기다가 엄마가 아까 그랬잖아. 여기 위에다가 딸기잼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소질이 좀 있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저는 이 손으로 하는 건 진짜 잘 못하는 거. 다시 한 8분만. 온도 170 맞지? 200인데요? 어? 아우, 저 짠. 어때요? 색깔이 잘 나왔나요? 아우, 장난 아니에요. 거의 균일한데? 잘했네, 진짜. 바닐라 코코넛 샤브레 쿠키, 그다음에 딸기잼 쿠키, 그다음에 촉촉 초코칩 쿠키.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 봤는데요. 엄마와 함께한 베이킹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빅톤 수빈의 베이킹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